뉴욕시장 상장으로 쿠팡의 몸값이 100조 원을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주요 유통업체들이 대거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예비 입찰에는 이마트, SK텔레콤, 롯데 등이 참여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네이버는 신세계와 손을 맞잡고 이 쿠팡에 맞불을 놓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서는요, 이 온라인 유통 전성 시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코로나 이후 뭐 수혜가 이제 있는 기업도 있고 어려운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유통 쪽은 이제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그 카드 결제를 보니까 그 수혜 제대로 받았네요. 한 처음으로 100조 원이 넘었다고요? 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음식이라든지 생활용품 같은 거 온라인으로 참 많이 샀는데 네. 저나 또 주위에서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작년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이 116조 3,251억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은행이 관련해서 통계를 집계한 것이 2009년 12월이 처음인데 이 이후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홈쇼핑에서도 온라인과 모바일 거래 가 대세가 된 듯한데요. 지난해 처음으로 홈쇼핑 거래액 중 온라인과 모바일 등 디지털 채널 비중이 TV를 추월해서 전체 절반을 넘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 디지털 채널로 인한 거래액이 49% 비중이었고 작년이죠. 그러니까 TV는 47.9% 정도였는데 2분기부터 디지털 채널을 통한 거래액이 증가세를 보였고 TV 쪽은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19년에는 TV 채널 비중이 전체 49%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반되고 역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 당연히 쿠팡의 가치를 네, 그 정도 인정받았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자, 지금 이베이코리아 인수에서 아주 경쟁이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베이코리아 매각 예비 입찰이 어제 오후에 네. 마감이 됐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롯데그룹, 또 신세계그룹, SK그룹 이 유통 대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초 유력 후보였던 카카오는 불참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 또 지구를 운영하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네.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베이코리아의 점유율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쿠팡에 이어서 시장 3위를 달리고 있고 거래 규모를 보면 20조 정도 한 해 네. 작년 추정치입니다. 2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표를 지금 잘 보시면 이베이 코리아를 만약에 롯데가 가져간다고 치면 네. 거래 규모가 28조 원이 되죠. 네. 그러면 네이버를 뛰어넘게 되고요. 네네. 점유율도 네이버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네이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이 네.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베이에 대해서 많은 그 후보들이 네. 지금 탕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단숨에 네이버와 쿠팡을 견제하면서 이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올라탈 수 있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또 이베이코리아는 이커머스 업체 중에 유일하게 네. 16년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한 알짜 회사이기도 합니다. 다만 관건은 역시 금액이죠. 네. 시장에서 거론되는 매각 가격이 5조 원 안팎입니다.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베이 코리아의 최근 성장 속도를 보면은 네이버나 쿠팡에 비해서는 다소 성장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것, 네, 이런 네. 것들은 역시나 인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가 1등이잖아요, 이커머스에. 쿠팡이 이렇게 가치를 또 인정받아서 다시 또 재평가 받고 있는데, 아까 그 표에는 안 나왔지만, 스기 이제 그 밑에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신세계랑 지금 1등 기업, 네이버가 지금 손을 잡았다고요?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네이버도 현재 업계 1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같은 날이었습니다. 네이버가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신세계그룹의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그 보유주식을 활용 해서 지분을 맞바꾸기로 한 거죠. 네. 교환이 되면 네이버는 이마트 지분의 2.96%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분을 6.85%를 취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마트와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 네이버 지분을 0.24% 그리고 0.16% 더해서 한 0.4% 총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해진 네이버 GIO와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렇게 힘을 합친 건데
협력해서 쿠팡에 맞불을 놓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커머스 영역도 확대하고 또 물류 경쟁력도 커질 것 같고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신규 서비스 발굴도 하고 뭐 중소규모 셀러, 이제 판매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성장할 수 있고 어쨌든 유통 분야에서 이 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지금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커머스 업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뭐 뺏고 뺏기는 그러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온라인 유통 그 관련주들이라든지 또 전자상거래 이어지니까 전자결제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어떻습니까, 이라 기자? 네,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유통주, 일부 유통주들은 좀 많이 어렵기도 했었고요. 네. 일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올해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네. 아, 이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외부 활동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고 네. 또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뜻 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유통 업종 내에서의 구분은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게 말씀해주셨다시피 뭐 전자 상거래 같은 것들이나 온라인 확대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등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보다는 뭐 플랫폼이나 결제 관련 종목들 함께 두루두루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이슈 관련해서 신세계와 이마트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자 상거래 관련해서는 KG 이니시스 결제 관련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카페 24 이 플랫폼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쿠팡 관련주로 분류됐던 코리아 센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3조 원대였는데 23년까지 8조 원, 또 크게는 10조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홈쇼핑 관련 종목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좀 커지면서 피해주라고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만 네. 기존의 노하우를 좀 활용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